재난 문자로 전 국민에게 긴급 상황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박대선 주무관님이십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. 안녕하십니까. 행정안전부 감염병 재난대응과에 근무하는 박대성이라고 합니다. 아,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. 아, 그래. 입술이 왜 이렇게 빠쩍거리세요? 아, 좀 바르셔가지고. 네네. 예, 예. 아, 좋습니다. 아니, 일단 코로나 재난문자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? 아, 네네, 맞습니다. 아. 아니, 그럼 그거를 직접 우리 주무관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? 문자로요? 네. 재난문자가 이제 중앙에서 보내는 게 있고, 예. 지자체에서 보내는 게 있는데, 예. 중앙에서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는 제가 보내고 있고, 아~ 각 지자체에서도 보내고. 이 문자입니다. 아, 네. 아, 이게 중대본에서 아, 보내는. 이게 중앙 대책본부.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. 무슨 대책이 좀 있어라. 토크에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. 아, 저는 이게 무슨 저 뭐 요즘 AI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건 줄 알았더니 아, 직접 보내시는 거구나. 네네. 지금 혼자 보내신 아니면 누가 계세요? 아, 작년까지는 제가 혼자 보내다가 올해는 이제 한 분 더 오셔가지고 두 명이서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. 아~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양해를 구하고 예. 촬영 때문에.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이걸 입력을 해서 보내는 거죠? 맞습니다. 그럼 뭘로 입력을 하세요? 아니 휴대폰으로 조금 혹시 뭐 기능이 있나 해서 아, 혹시나. 예, 예. 아 그러면 저기 그룹으로 이렇게 전 국민을 예, 예. 다 불러가지고. 그 국민들 개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. 저희가 이제 재난 문자를 작성해서 상황실에 보내줍니다. 상황실에 그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동통신사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~ 통신사에서 다시 기지국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. 아니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그 재난 문자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? 제가? 작년에 발송한 재난 문자가 5만 4천 건 정도고요. 아니 이게 뭐 재난 문자에도 좀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? 세 가지 중 분류를 아, 할 수 있다고? 맞습니다. 안전 안내 문자,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, 그다음 위급 재난 문자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 안내 문자는 일상적인 뭐 마스크 쓰기 안내라든지 아.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 안내 문자는 뭐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아. 실제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으시는 게 긴급 안내 문자, 그리고 위급 안내 문자는 뭐 전시 상황 아니면 공습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위급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각각의 안내 문자마다 소리가 조금씩은 틀리거든요. 이제 위급 안내 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아, 특징이 있습니다. 그건 수신 거부를 아, 할 수 없군요. 그건 또 해서도 안 되죠, 사실은. 네네. 뭐 할 수도 없지만. 네.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약간 좀 긴급 사태가 일어나서. 아, 아 지금 뭐. 네네. 네. 머리 쪽에서 지금 예. 아니, 이 옷이 조금 더운가 봐요. 아 그것도 있지만. 네네. 네. 약간의 긴장. 네. 아니 직접 닦으라고 하시면 돼요. 아니 조세. 네네네. 아 좀 뭐 굉장히 따뜻하긴 아, 좀 했는데. 좋은 분 한번 제가. 아, 아 오늘 그리고 좀 날이 좀 더워요. 네, 더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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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더워요. 예. 아니 근데 이게 사실.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? 아, 네 맞습니다. 특히 예.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. 아, 그러니까요. 네, 저희가 문자 하나 보내면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어떤 반응들이 막 오나요 이렇게? 이 문자 나는 휴대폰 번호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보냈냐? 왜 보냈냐? 그리고 어떻게 알고 보냈냐? 예. 뭐 국민들 세금으로 왜 보내냐?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. 뭐가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지루한 아 이런 문자를 좀 탈피할 수 없을까 해서 뭔가 여기에 좀 위트 있는 또 간단한 걸 넣었는데 요게 또 항의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. 좀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, 한번 볼까요? 요겁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거제시 긴급 돌봄 교실 내 추가 전파가 없었던 이유 하면서 마지막에 안전한 학교 오늘도 잊지 마스크 이렇게. 네, 차이가 있죠 이렇게. 아, 여기는 이제 아. 잊지 마스크를 붙였었는데 네. 여기는 잊지 마 마스크. 마스크. 아. 이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. 처음에 첫날에는 이제 마스크를 잊지 마라고 그냥 잊지 마스크 했지만 국민들께서 예. 마스크를 잊으란 얘기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 나 이제 잊지 마스크인데 아, 잊지 마스크로 해석을 하신 분들은 잊어라 이런 얘기는 뭐냐 아, 하셔가지고 특히 이날 보내고 나서 저희 그 업무 게시판에도 공무원이
재난 문자로 장난하지 말자 이런 글자도 있었고요. 그래서 상당히 마음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. 아 저는 그냥 귀여운데 그러니까, 아. 제가 보니까 주무관님 네. 말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방송도 그렇잖아요. 조심스러우신 아, 거죠.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, 혹시나 있을지 그렇죠, 모르는 그렇죠. 뭐 공무원이 나왔는데 왜 말을 그렇게 뭐 하느냐 혹시나 또 그런 말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거구나.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혼자 그걸 다 하셨어요? 네 맞습니다. 그거 막 밤에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? 예. 밤늦게 오는 경우는 뭐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예, 예, 맞아요, 그런 것들은 맞아요. 이제 지하철에서 보내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시간대에만 딱 보내드리고 있거든요. 아침 7시부터 아, 밤 11시까지.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혼자 보내셨으면. 네네.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생활이 사실은 뭐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저희는 항상 이제 아니, 쉬는 날 없이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? 저희 과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. 사실 또 행정안전부만 그런 게 아니고 예.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청도 다 똑같거든요. 사실 뭐 밤 11시에 전화하면 또 받으니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. 문자 업무도 있지만 문자 업무는 한 10%? 뭐 예를 들면 중대본회의라고 보셨죠. 행안부에 중대본 2본부가 하거든요. 중대본 2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회의체 준비라든지 그리고 감염병 위기재난 매뉴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몇 시에 퇴근했어요? 어제는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. 네. 오늘 몇 시 출근하세요? 오늘은 7시? 저희도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은 그게 힘든 거거든요. 기약이 있으면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아마 이게 또 내년까지 이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좀 작년에 강원 그 동해안 산불이 나는 걸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좀 굉장히만 좀 안타까웠어요. 네네. 예. 그게 작년 봄이죠? 네, 작년 봄이었습니다. 정확히 날짜로는 4월 4일이었고요. 네. 미시령 터널 인근에 있는 주유소 건너편에서 전신주 개폐기에서 일단 스파크가 튀어서 그때 당시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. 스파크가 부시가 돼서 이제 그게 또 네. 건조한 시기에 네. 아, 참 정말 그때 당시에 동해안 지방에 건조 경보 및 이제 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어서 네. 더 산불이 더 빠르고 넓은 지역으로 번지게 됐던 거 같아요. 이게 당시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? 그 산불로는 역대 한 세 번째 규모로 여의도의 면적 한 6배 정도가 네, 피해를 입었다고. 처음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근무 중이셨어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주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한 상황이었어요. 밥 먹으려고 밥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제 그때 그 서에서 이제 비상 소식 빨리 복귀하라고 해서 네, 바로 이제 소방서로 이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. 서초 톨게이트까지 가는 길마저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, 그때. 차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가는 길 내내 도로 옆쪽으로는 그냥 다 타고 있었어요. 다 여기저기 다 불꽃이 다 보이더라고요. 방어복이 되게 두툼하거든요. 이게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요, 전신으로. 속초 톨게이트 근처 마지막에 가게 되는 터널이 있어요. 네. 청대 터널인데 청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온통 시뻘건 그런 이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. 그래서 불지옥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진짜 그러면서도 이게 어찌됐든 소방 호수를 잡고 네네. 이게 이제 진화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일단은
바람이 많이 불 때는 진화라는 개념이 아니고요. 의미가 없고. 네, 의미가 없고 방어라는 개념이에요. 필사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불이 옮겨붙지 않게 시설물 쪽으로 어찌됐든 방어한다. 네, 더 이상 네. 오지 못하도록. 네, 네, 네. 방어하는. 야, 이게 말 그대로 사투네요, 사투. 네. 불과에. 네. 당시 투입됐던 대원들 모두가 방어하기에 정말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소방서 주변에 그 찬빛 영동가스라는 그 가스 기지가 있었고 맞은편에 바로 LPG 충전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위험하다. 일단은 불이 거기까지 번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폭발 사고로 이어질, 네, 수 있으니까.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서 주변 방어를 먼저. 아. 그러니까 이게 이 불이라는 게 무슨 뭐 밤이라고 조금 있다가 낮에 뭐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야,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밤을 새고 꼴딱 새신 거죠? 네. 거의 뭐 현장에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다음 날까지 네, 불을 껐었던 날. 와. 아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강원도로 몰려드는, 네네, 이제 소방차 행렬 이런, 네네, 것들이 좀 보도가 되고 좀 했었지만 굉장히 좀 그걸 보면서 많이 뭉클했어요. 네. 네.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대응 3단계라고 하는데 대응 3단계가 됐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지원이 올 거다라는, 네, 이제 소식만 무전으로 접보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고속도로 이런 행렬들을 뉴스에서 저도 접하게 됐는데 정말 든든했어요. 아, 빨리 끌 수 있겠구나. 진압할 수 있겠구나. 저도 모르게 되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게다가, 네, 멀리 저기 전국에서, 네, 네,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점 소방차들이 속초 시내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. 사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.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.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에 이게 좀 뭐 마음가짐이 또 여러 가지가 또 드는 생각도 있고 좀 어떻습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 가졌던 제 마음가짐에는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사람을 더 많이 보호하고 싶은 그런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게 저희가 잊고 있는 이곳의 무게인 것 같기도 해요. 저도 내가 과연 소방공무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? 그런 걱정을 솔직히 했었거든요. 그 마음이 생기고 점점 더 커져 가더라고요.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. 와, 진짜 막 진짜 정신없이 관상을 붙잡고 불을 끄고 내가 어떻게 불을 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Let's keep the club, let's keep the crowd